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의 다양한 신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각 분야의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트렌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항서 감독의 인기 비결로 기독교적 가치관 실천을 꼽았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양말 100만 켤레를 보내기 위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추운 겨울 따뜻함을 선물할 수 있는 사역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는 작년에 이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중 기획을 진행합니다. 올해 첫 시간으로 교회 학교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이 기념예배와 소외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주요 기독교 기관들의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 24일을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로 정해 회원교단 소속 5만 4천여 교회가 공동 설교문과 기도문을 공유한다는 계획. 또한 한국교회 봉사단 등 협력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섬김 사역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남북교회 협력단 사업 지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전통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비전인 민주주의, 정의, 생명과 평화 등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선포하고 확인하는 서울의 4대문 안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리스도인 헌장요지를 낭독하고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참회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대사회적 과제를 공감한다는 계획, 또한 일본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과 남북 종교인 대회 등 연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자리에서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던지는 그 의미와 지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 자활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편의용품 지원, 제6회 탈북자 초청 시티투어, 다문화가정 사랑나눔 행사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보관입니다. 모든 분들의 뜻을 아울르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한국교회가 좀 동지를 유지하고 동행하고 나중에 동거할 정도의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독교계 연합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유행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올 한 해 트렌드를 살펴보고 신앙인들이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각 분야의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10가지의 2019년 주요 소비 트렌드를 선정했습니다. 제품의 컨셉트를 중시하는 컨셉팅, 1인 판매 증가로 활발해진 세포 마켓, 복고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 뉴트로, 친환경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필환경, 미디어 등을 통해 감정을 대신 표현해줄 감정 대리인, 기술 발전을 기반한 데이터 지능, 같은 공간을 계속 변화시키는 카멜레존, 적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가족, 욜로, 소확행에서 이어진 개념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나나랜드, 이른바 갑질하지 않는 매너 소비자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트렌드가 사회적 현상들을 반영하는 만큼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최근 사회적 흐름을 살펴볼 때
개인화와 단순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도화된 사회에 지쳤다는 분석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맞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맞추세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조차도 어떤 집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봐야 된다는 뜻이 되죠.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역을 할 때에도 아 이게 적합합니다.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단순성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대두될 겁니다.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신앙인도 마주하는 트렌드. 전문가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더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적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트렌드보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들이 트렌드를 알 필요는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변화에도 복음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 만큼 트렌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꿀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도 오직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양육해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오히려 더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이 나라에 편만하게 확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사회적 흐름에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인 누굴까요? 대부분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을 꼽을 겁니다. 박항서 감독은 크리스천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성적을 이끌어낸 리더십과 함께 박 감독의 모범이 되는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취임한 박항서 감독. 한국인 지도자로는 역대 네 번째로 외국 성인 대표팀을 맡은 박 감독의 성적은 말 그대로 역대급.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첫 AFC 주관 대회 결승 진출, 통일 베트남의 첫 아시안게임 축구 4강, 2018 스즈키컵 우승과 16경기 연속 A매치 무패 달성까지 베트남 축구팀의 선전과 함께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내 위상은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 아이돌보다 높은 인기는 물론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매출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을 정도. 총리부터 거리의 시민까지 베트남 전역이 박항서 매직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리더십 전문가는 박 감독의 인기 비결 중 하나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실천이라고 분석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인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어느 날 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기다라며 자신을 낮춘 박 감독. 스즈키컵 우승 상금 10만 달러를 부르이웃에게 전액 기부하고 부상 선수에게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보에 자연스레 감동이 실린다는 겁니다. 좀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삶에서 또 실천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요. 그분이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박 감독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낮아짐과 섬김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업과 교회 등에서 권위의 남용으로 인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리더들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는 겁니다. 감독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주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이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친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획득된 리더십, 바로 그들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따르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낮은 자세와 섬김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박항서 감독. 그 리더십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참 춥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어도 추운 이 날씨에 북한 주민들은 양말도 신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아이들의 발을 따뜻하게 해줄 양말을 보내기 위한 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급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작년 10월, 재작년보다 15일 앞서 첫눈이 내리고 영하권에 일찍 접어드는 등 추위가 일찍 다가왔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고 중무장을 해도 바람이 스며들어올 정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월동 준비에 공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다니던 북쪽에 어린이들이 양말을 겨울철에 신고 다니지 않는 걸 보고 이번에 청소년이 아닌 4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양말을 전해주면 좋겠다.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연합회는 북한 어린이 양말 100만 켤레 보내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민족통일연합회 원종문 이사장이 추진위원장, 박준철 경기지부장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운동본부는 4세에서 6세, 7세에서 9세, 11세 총 3 연령대의 양말을 남녀용으로 각각 제작할 계획.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실용성과 외관을 두루 갖춘 양말을 아이들 품에 안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북한 측과의 협상과 양말 제조회사 선정, 홍보와 8억 원의 예산 모금까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정들이 많은 상황. 박준철 집행위원장은 북한 연탄 나눔과 수해 물품 전달 등 북한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번 통일대에 기도하는 교회 모습들, 이게 이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여기에서 뭐 한 컬러도 좋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북한 아이들의 얼어붙은 발에 따뜻한 온기를 신겨줄 양말 나눔. 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연중 기획을 이어갑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등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올해 첫 시간으로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첫째 이유는 자녀들이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잃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봐야 결국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문학의 밤에 참석하고 교회를 가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가상 공간이 더 재밌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접촉 상실의 시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조차 교회 출석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교회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부모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신앙 전수를 받는 부분에 실패했다는 많은 이야기들 앞에 결국 무너진 건 부모 세대며, 그 부모 세대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실천적인 대안을 내어놓고 움직여왔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는 한국교회가 응답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를 다시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교회 학교에 대한 담임 목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른들한테 재정을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투자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목회자는 물론 부모들과 교회 학교 교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교회 교육의 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화식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가 흥미를 가질 만한 도구를 활용해 교회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체와 문화들과 접근들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 이런 환경들, 생태계들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더 이상 지루한 교회 학교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나를 흥분시키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헌신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바로 그곳이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겠다. 교회 학교 침체가 가속화되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각 교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참 국가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CTS 뉴스가 올 한 해 동안 다음 세대 연중기획을 위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나 영상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각 이후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는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에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 강제 억류된 한국인 중에 기간이 가장 긴 김정욱 선교사의 생명과 신병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강제노동과 북한 체제선전 학습 거부로 인한 고문 등으로 심각한 건강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북한에서 체포된 뒤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노동 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억류돼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국가 발전과 광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는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무등교회 이원재 원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이원재 목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다 함께 손모아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달 진행하는 기도 포럼과 군부대 장교 세례식, 인근 시군 교회들과의 화합 야유회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총회가 파행한 이후 내부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 기독교총연합회와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총회가 지난 12월 27일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40회기 정성훈 대표회장과 실무 임원들을 중심으로 열린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제41회기 정기총회에서 부산 동원교회 서창수 목사를 41회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총회에서 총회 장소인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당한 후 회의장 입구에서 신성용 목사를 의장으로 한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부곡교회 김종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고신대학교와 부산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고신대학교 출신 음악가들을 초청해 행복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복콘서트에는 고신대학교 음악과 동문합창단을 비롯해 고신대학교 출신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과 연주자들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쾰른 오페라 극장의 종신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고신대학교는 콘서트에 앞서 행복콘서트가 마련된 공연장의 명칭을 예음관에서 한상동 홀로 변경하는 재막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주바울교회가 지난 31일 전주시청에서 따뜻한 이웃사랑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바울교회 섬김과 나눔이 전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인 성금은 지난 10월에 열린 바울바자회의 수익금 일부로 마련됐으며 전주시청과 지역주민센터 등을 통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새해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 정책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성도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새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신 장원일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참 이 새해가 되면서 많은 또 계획들 세우셨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 새해에 좀 계획을 세울까? 그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부 정책 중에 좀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런 노동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들이 좀 바뀝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와 산업계를 포함해서 예. 아주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는 게 주 52시간 이제 근무가 되는 건데요. 예, 예. 잘 아신 것처럼 68시간이었다가 52시간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찬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정책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본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해서 5일간이니까 40시간이 기본 시간이 되고요. 예.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간들이 이제 12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42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토요일 날 주일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16시간을 포함했기 때문에 68시간이니까 예, 예. 많은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쉼이 없는 그런 노동이죠. 실질적으로 OECD 국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763시간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예. 우리는 2069시간이니까 예. OECD 국가에서 2255시간 하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노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근로자들의 쉼과 휴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예. 측면에 있어서 이제 주 52시간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찬반보다도 긍정 부정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급여, 임금이 예.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7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까 계속 일을 달라 이렇게 예. 이제 주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임금이 감소된다는 게 지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문제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68시간 했었던 근무가 이제 52시간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시간의 업무에 전문성, 업무 연속성, 생산성 때문에 그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을 갖는 삶. 그래서 예.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좀 더 균형 갖는 참된 휴식이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대체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최저임금도 좀 짚어주시죠. 최저임금 지금 같이 동시에 연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최저임금 부분이 이제 보통 7%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은 7,530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8,350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최저임금, 이 임금에 의한다면은 대기업들은 이제 연습을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체인점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노동에 대한 질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성을 따질 때는 장기적으로 잘 정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난 1일 날 중소기업 중소상업기관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한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주휴수당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5시간씩 근무를 잘 하게 되면은 나머지 8시간을 예. 휴일을 주면서 급여를 줘야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언제 지금 제소한 입장이긴 한데 그걸 예. 포함을 하게 되면은 8,530원에다가 그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은 만 30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만 원이 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는 보전금을 통해서 고용 장르를 통해서 같이 병행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급여 체계가 너무 많은 수당이 많고 너무 많은 급여가 복잡해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 때 급여를 좀 단순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클 텐데요. 그런데 그렇죠. 이 노동법을 교회 사역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보시기에 이번 정책이 좀 한국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 한국교회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의 특성이 일반 근로자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원들은 적용을 해야 돼요. 직원들은 적용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교역자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역의 성격상 조금 더 근로자는 아니지만 너무 열악한 힘든 가운데 있는 부교역자나 전도사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현실화할 수 있는 체제생계가 돼 해당되는 174만 원 정도 체제생계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또 출산이 너무나 없어서 저출산,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문제들 참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부 정책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3년이 걸렸고 예. 일본이 24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73년이 걸렸는데 예.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14.2% 고령 사회로 왔습니다. 예, 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령 사회는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위기 중에 하나가 전에는 한 명 미만인 경우가 1.19명이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금년에 통계를 보니까 0.97명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한 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출산 장려 운동과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이번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을 2021년까지 해서 40% 목표로 해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예. 또 동시에 어린아이들 0세, 1세 미만인 경우는 모든 의료비를 0%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6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모두 다 주겠다. 물론 이제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근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드러나 있는 문제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15년, 20년 만에 152조를 썼어 예. 활용했는데도 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세계 최하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과 그다음에 자기 직장과 육아라고 하는 것이 양립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정부도 아직 지금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잘 아신 것처럼 이 완전 고령 사회에서 심각하게 오고 있는 것은 의료비 부분이 심각한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담을 1대1로 부담을 해도 불가능한 그런 예. 의료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나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정책적으로 보면은 노인 일자리를 80만 명에게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용 장려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큰 문제는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예. 230개에 대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의료비 부분들을 10% 정도만 부담을 하고 네. 치매 안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공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 중에서 우리 CTS가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지금 심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미만의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과 학령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문제는 좀 더 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어린학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통합만 해도 한 36%가 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부모 교육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입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의 입시에 의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주일 성수하지 않더라도 학원을 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린애들에게 신앙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이 결과가 우리가 심각한 교회 학교 위기도 오고 있는데 자 다음 세대의 정책 중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돌봄센터라든지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 중에 75만 명 정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부가 한 45만 명 정도만 돌봄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나머지 부분들은 교회의 유휴 공간들 속에서 방과 후라든지 온종일 학교라든지를 실질적 교회의 중요한 공간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교회가 돌봄센터 아니면 방과 후센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정책이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진행을 못합니다. 예. 이 부분들 우리 교회와 지자체 또 동시에 교육관계 정부기관하고 MO를 맺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의 육아의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국공립 부분들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 시설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분위기가요, 이제 작년이 되네요. 2018년 1월부터 김정은 신년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올해 신년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좋은 그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대북 교류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작년하고 통계를 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개 단체가 14건의 대북 지원 물자가 진행됐는데 그것도 예. 9월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서부터 시작한 건데 예. 금년에는 이제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번 신년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압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미국의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압력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간 교류입니다.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 교류,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번에 했던 분유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다음에 유진벨 재단이 했었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그 제재에서 허가 유엔의 제재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남북 교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중 우리 한국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이 땅에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정신 아래서 북한에서 품을 수 있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접촉하고 또 하나 문제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교단과 교파별로 또 북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예. 그 이거는 좀 단일 창구가 돼서 교단 교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의 이름으로 단일 창구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저는 몰트만의 이야기를 꼭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를 드러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게 될 때 그 뒤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한국교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북한 동거를 품고 남북 교류함에 있어서 예. 통일부 정부와 같이 힘을 맞추고 또 지자체와 우리 교회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정부 영역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영역에 우리가 남북 교류를
단일 창구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준비한다면 네. 금년에는 훨씬 더 활발한 남북 교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통신구 화재가 나서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했고 KTX가 탈선해서 열차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또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그 중독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도 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의 안전관리 기준을 이제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지 또 KTX 기능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예. 사후 약방문이에요. 이미 사망사고 난 후에 알아보면. 근데 지극히 보면 안전 문제를 보면 지극히 간단한 문제고 기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19년도에 있어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따라가서는 늦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기본은 우리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 질서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들. 저는 이 생명의 소중함들에 대한 모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때그때마다 이어령 비어령 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공공성, 공교회성을 가지고 공공정책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예. 또 우리 교회의 다양한 싱크탱크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제안을 통해서 안전한,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그런 정부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 교회와 함께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국교회 시설 안전도 시급하겠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의식을 제대로 우리가 갖추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응급조치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응급처치법을 좀 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정부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지 긴급사고 또 응급호흡법 이런 것들을 나는 우리 교회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귀중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을 함께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한국 공공정책 개발연구원장이신데 예.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한 게 요즘 추진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내용들 중에 한국교회와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귀한 사역을 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또 성추문이라든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공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비춰질 때 세상과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를 신학적인 언어를 우리끼리만이 개토하지 말고 성경의 언어, 신학적인 언어가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져서 소통해야 되는 것. 즉 예. 우리가 교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몰트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라. 그러면 교회가 너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책이 오히려 국가와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적 세계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권과 복지가 세상 사람에도 이루어하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운동, 공교회성 운동이 무엇보다 시급한 2019년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연구원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짧게 해주시고 예,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9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특히 교회 학교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들에 한국교회 힘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성 회복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장원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남과 북의 관계인 만큼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